될 사람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나서주시는 덕분에 또 그 사이에 제가 학창시절 보낸 대구에서 하는 창당대회가 이 시점에 일어나고 제가 축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그래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영입니다. 오늘 대구 광역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구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독재를 종식시킨 28 민주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이후에도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민주 진보의 도시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민주화가 시작한 바로 이곳 대구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산소도 가까이 있습니다. 제 삶의 뿌리 고향 대구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세가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변화를 느낍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0 총선에서 15만 가까운 대구 시민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신합니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에서 3배 득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광역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묵했던 과거, 불의에 대항한 청춘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때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법치 정권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 전속력으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생경제도 모든 게 엉망진창